그렇다면 촌추태후의 섭종은 왜 충격적인 선언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목종이 즉위할 당시 나이가 몇 살? 18살이었잖아요. 고려시대는요, 16살 이상이면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목종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천추태의 섭종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다. 아닌 겁니다. 고려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최초예요? 바야흐로, 고려에 전례 없었던 태후의 시대. 천추태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렇게 아들 목종을 앞세워 고려 최초로 왕의 어머니로서 정치 전면에 나선 천추태후. 그런데요, 이렇게 권력을 쥔 천추태후의 눈은 궁궐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추태후가 궁 밖에서 찾은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궁 밖에 찾은 인물이요? 김치향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천추태후는 유배에 가 있었던 김치향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와, 천추태후는요, 섭정을 시작하자마자 먼저 김치향부터 사면시킵니다. 와. 사랑하는 연인의 죄를 없애고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유배지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이 천추태후가 마음 놓고 자신의 사랑하는 김치향을 만날 수는 있었을까요? 김치향이 어쨌든 왕족도 아니니까 지금 신분에서는 더더욱 옛날처럼 안 되죠. 맞습니다. 김치향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또다시 눈총을 받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천추태후는 이번에도 언제라도 김치향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맨 처음 사랑을 할 때는 김치향을 어떻게 시켰죠? 스님! 네. 자, 이번엔 김치향에게 관직을 줘서 궁으로 불러들이려는 계획을 시행합니다. 와. 자, 김치향이 가장 먼저 일했던 곳은요, 궁중의례를 담당하는 한문이라는 기관의 말당 관직이었습니다. 더 나은 벼슬을 줄 수가 없었네.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해서. 궁주님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이마저도 제게는 과분하죠. 이제 천추태후는 언제든지 김치향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치향은 계속 이곳에서만 일했을까요? 응? 아닙니다. 김치향은요,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끝에요, 김치향은 불과 몇 년 만에 우와, 고려 조정의 재정, 행정의 실권을 모두 장악합니다. 와. 즉, 김치향이 천추태후의 비선 실세가 된 겁니다. 비선 실세가 된 김치향,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자랑합니다. 와. 김치향은요, 궁 근처에 무려 300여 칸에 이르는 대규모 저택을 짓습니다. 그리고는요, 정자, 정원, 연못을 막 아름답고 화려하게 조성합니다. 김치향은 바로 이런 저택을 지어가지고 자신의 재력과 위엄을 보라한 듯이 과시한 거죠. 아하.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나 이 돈이 갑자기 생기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보답해서라도 막 왜 내가 이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하. 그렇죠. 이후 김치향은요, 천추태후의 처소인 천추전과 화려하게 지은 자신의 저택을 오가면서 바쁜 날들을 보냅니다. 자, 호의호식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던 천추태후와 김치향. 그런데요, 천추태후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지금 뭐 다 얻었는데 고민이... 바로 자신의 아들 목종에게
보통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왜? 자, 이대로 목종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가만 있어보자, 이거. 다음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은 또 누가 될까요? 바로 여동생 헌정왕과 낳은 아들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자, 왕순은요, 불륜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태조 왕건의 후손입니다. 자, 목종에게 후계자가 없다는 건요, 천추태후와 김치향 입장에서는요, 지금 잡은 권력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천추태후가 목종의 후계자 문제를 두고 조급했던 데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천추태후가 걱정했던 목종의 비밀. 자, 한번 보시죠. 유행가는 용모가 아름다워서 왕이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여 남색으로서 총애하였다. 그러니까 그 뭐 목종이 그 총애하는 사내였다. 이게 좀 이상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목종이 남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 한마디로 목종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요, 바로 유행간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목종은 후사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목종이 동성애만 했던 것은 아니고 요석태 궁인 김씨라고 하는 후궁도 굉장히 총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후사가 생기지 않았던 것인데요. 당시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거의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왕의 어떤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목종을 앞세워 권력을 잡은 천추태후의 입장에서는 이거 속이 타들어가는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을 들썩이게 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 바로 왕실의 새로운 아이,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당연히 목종이죠. 목종 아들. 네. 아닙니다. 어? 바로 천추태후. 어머니? 40살의 천추태후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니, 천추태후,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아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나서겠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김치향. 맞습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치향. 24살이 된 목종에게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생겨난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천추태후는요, 당시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바로 목종에게 후사가 없으니 이 아이를 목종의 후계자로 만들어야겠다. 자,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태조 왕건의 후손일 때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김치향은 태조 왕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는 전례 없는 어마어마한 일에 도전하려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천추태후가 해결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자기 여동생의 아들? 그렇죠. 바로 부모가 모두 태조 왕건의 후손인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아, 맞네. 와.
자, 조카한테 왕위 후계자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천추태후.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바로 12살 된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을요, 궁 밖으로 쫓아내기로 한 겁니다. 이야. 하지만 그냥 쫓아낼 수는 없죠. 명분이 있어야죠. 아니, 그럼요. 아니, 신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섭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 포장했을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천추태후는요,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의 머리를 깎아 승려로 만듭니다. 그리고 궁 밖에 있는 절로 쫓아내버립니다. 천추태후는요, 대량원군 왕순을 승려로 만들어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구만. 그런데요, 막상 이게 또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또 승려로 만들어서 궁 밖으로 내보낸 건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12살인데. 그래서 어느 날요, 이모 천추태후가 나인을 통해서 대량원군이 있는 절로요, 술과 떡을 잔뜩 차려서 보냅니다. 오. 자, 천추태후의 명을 받은 나인은요, 술과 떡을 잔뜩 들고요, 대량원군 왕순이 있는 절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절에 있어야 할 대량원군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오. 자, 그러니까 이때 떡과 술을 들고 이 대량원군을 찾아온 나인에게 절의 승려가 이렇게 말하네요. 대량원군이 이거 좀 산에 놀러 갔는데 돌아오면 뭐 이 떡과 술 내가 전해드립니다. 천추태후가 보낸 궁궐의 나인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승려에게 떡과 술을 전달하고는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인이 돌아가자마자 승려는요, 선물 받은 술과 떡을 모조리 뜰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뜰에 버려진 음식에 까마귀와 참새가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새들이 죽어나갑니다. 우와! 우와! 한마디로 천추태후가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을 절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야. 왜냐하면 대량원군 왕순이 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해도 대량원군 왕순을 목종의 후계자로 만들고 싶은 세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1%의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에도요, 천추태후는요, 절에 들어간 대량원군 왕순을 죽이기 위해서 몇 차례 자객까지 봅니다. 와.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천추태후는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천추태후가 조카 대량원군 왕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을 경악하게 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고려 왕실이 발칵 뒤집힌 그 사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났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궁 안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야! 천추전에 불이 난다! 거저 불이 끄라! 불이야! 심지어 불길이 먼저 천추태후에 거쳐 천추전까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근데 혹시 이거 불을 누가 고의로 낸 게 아니에요? 에? 저? 사실 천추전 화재가 우연인지 또는 어떤 정치적 노림수를 가진 세력이 불을 낸 건지 그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곳 천추전은요, 단순한 거처가 아닌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천추태후의 상징과도 같은 천추전이 불타버렸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뭐라고?
천추전이! 천추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천추태우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불이 난 것도 충격인데 천추태후의 속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일이 또 생깁니다. 어? 아, 진짜요? 바로 천추태후의 아들 목종이 쓰러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천추전에 불이 난 걸 보고 병이 점점 악화되던 목종은요, 결국 나란 일을 돌보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와버립니다. 화재로 인한 결과는 하나. 목종이 쓰러진 거죠. 네. 목종이 알아누우면서 왕실의 후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였겠습니까? 천추태후. 맞습니다. 천추태와 김치양은요, 목종이 쓰러진 틈을 타서 신하들이 혹시 대량 원군 왕순을 왕의 후계자로 올린 것 아닐까 경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천추태와 김치양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국내 문제는 무엇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야, 내 아들인 황주 속은 왕위에 올려야지. 자, 그렇게 천추태와 김치양은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올려야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후 병석에 누워있던 목종이 깜짝 놀랄만한 말을 던집니다. 목종이 누군가를 후계자로 지목한 겁니다. 나의 병이 점점 위독하여 아침이나 저녁에 세상을 뜰 것 같은데 태조의 후손은 오직 대량 원군만 남아있소. 와, 절에 있는 대량 원군. 그 네. 스님. 왕순. 목종이 택한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는 천추태후와 김창의 아들이 아닌 바로 태조 왕건의 후손인 대량 원군 왕순이었던 겁니다. 목종이 왜 왕위 후계자로 갑자기 대량 원군 왕순을 선택한 걸까요? 근데 좀... 맞아요. 불륜. 아, 그러니까요. 이상한데. 왜냐면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바로 한 신하가 목종에게 건넨 은밀한 편지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김치양이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넘보아서 사람을 시켜 뇌물을 보내 널리 신복들을 포열시킴으로써 내부의 원조를 구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추태후의 연인 김치양이 목종이 병중에 있는 틈에 반란을 위해서 세력을 모은다는 겁니다. 반역? 맞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목종은요, 심장이 철커덕 내려앉습니다. 만약 김창이 반란에 성공해서 자신을 죽인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왕위 후계자는 천추태후와 김창의 아들이 되겠죠. 목종의 입장에선 김창의 아들은 이거 순수한 태조 왕건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 김창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원군 왕순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위 후계자를 정하긴 했지만 목종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바로 궁궐에 있는 김치향이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종은요, 자신을 지켜줄 측근을 비밀리에 부릅니다. 혹시라도 벌어질 위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종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강조.
고려시대 때 군사적 요충지였던 서북면 지역에서 군사 병력을 장악하고 있던 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종의 충직한 신하였죠. 자, 그렇게 목종의 명을 들은 강조는요, 곧장 개경으로 향합니다. 이대로 강조가 개경의 왕궁에 입성하기만 하면 김창이 진짜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해도 목종을 지켜줄 든든한 호의가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개경으로 향한 강조! 그런데 갑자기 강조는요, 순식간에 개경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오, 이상한데? 보시죠. 바로 목종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을 고려의 제8대 왕 현종으로 내세운 겁니다. 지켜달라고 한 건데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강조의 정변. 김창을 없애겠다고 달려온 강조가 엉뚱하게도 대량원군 왕순을 고려의 왕으로 세우는 진짜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강조의 정변은요, 이게 고려 역사에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아... 교수님, 강조는 왜 목종을 배신한 거예요,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은 당시에 목종이 강조를 불렀을 때 계속 조금씩 다른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조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개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전해지면서 이제 강조는 좀 혼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군대를 동원할 정도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왕명이 없이 5,000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왕궁을 향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이게 퍼즐이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진다기보다도 묘한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상황이 꼬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강조가 5천여 명의 군사를 개경으로 이끌고 와서 대량원군 왕순을 새로운 고려의 왕으로 세울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보름 정도였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라서 천추태후와 김치향도 이 강조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추태후는 풍전등화 같은 자신의 미래를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강조는요, 대량원군을 왕위에 앉힌 뒤 곧바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자신이 정변을 일으킨 목적, 김창이었습니다. 강조는요, 그 김창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오, 와. 와, 김치향. 김치향 그냥 절에 있었어야 되는데. 게다가요, 강조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건요, 김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조가 죽인 또 다른 인물,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도 무참히 살해됩니다. 아들 뭔 죄야. 아이, 진짜. 천추태후는요, 사랑하는 연인 김치향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게다가 천추태후는요, 폐위당한 아들 목종과 함께 유배지로 떠나야 됐습니다. 개경에서 출발한 천추태후와 목종의 행렬이 적성현, 지금의 파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조가 보낸 군사들이 천추태후와 목종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목종에게만 무언가를 쑥 내밉니다. 바로 독약이었습니다. 목종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거였습니다. 목종이 독약 먹기를 거부하니까 결국 강조가 보낸 군사들은요, 목종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합니다. 46살이 된 천추태후는요, 30살의 장성한 아들 목종까지 모두
잃고 맙니다. 태조 왕건의 손녀이자 제5대 왕 경종의 아내, 제6대 왕 성종의 동생이자 제7대 왕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 격동의 세월을 살았던 천추태후는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은 지 20여 년 후 66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